불기 2564년 경자년 영축총림 통도사 하안거 결제 법요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전 스님의 선창으로 삼귀일을 전통식으로 올리겠습니다. 기불량족선 귀 기법육전 기법육전 기승중중전 다음은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이신 중봉성파대종사님의 하안거 결제 법어가 있겠습니다. 시아스님은 방장스님을 법단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방장스님께 청법계를 올리겠습니다. 차경심심의 대중신가랑 유한대종사 광위중생설 자경심심의 대중신가라 유원대종사 광위중생 자경심심의 대중신가라 유원대종사 광위중생설 결제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림 윤하 스님의 죽비에 맞추어서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거 입제이기도 하고 오늘은 역시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해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1950년 4월에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부상자들이 많은 부상을 입어가지고 통도사가 3일 육군병원의 분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중상자만 여기 모였답니다. 그래서 1950년 4월에 돌아가지고 51년, 52년 7월에 철수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중상자가 많아가지고 매일 사망자가 10구씩, 거진 매일 10구씩 화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2년 넘어 그렇게 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오늘 결제 날이지만은 마침 현충일이기 때문에 그 선열에 대한 묵념을 결제 부문에 없는 그런 걸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알아주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한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례 없는 한 달이나 결제를 연기를 해서 하는 그런 일도 아마 전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건 1375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풍상을 겪고 많은 영역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어느 때보다도 각오를 달리하는 그런 결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싶어서 높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제 대중이 전부 마스크로 하고 이렇게 앉았는 일도 전례는 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 그대로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된다 그거든요. 그 요번에도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이거래요. 나왔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다녀가지고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거라. 본인은 한 사람이지만은 피해 주는데 몇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그런 일이 있듯이 코로나 확진뿐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수행한 데 있어가지고도 역시 우리가 대중이 모여가 사는 생활이거든요.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가운데 주위에 피해를 자칫 잘못하면 주기가 쉽다 이거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수행을 철저히 잘하고
나가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이다 이거냐. 우리가 뭐 손으로 하늘에 별을 따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신 세계는 천하를 바다를 한 입에 다 둘을 마시고 천하를 한 걸음에 다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정신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세계를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일이 아니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뭐 조심해야 되고 뭐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되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수자들은 너무 그런 데 신경 쓰고 너무 그런 데 끄달려서 안 된다 이거든. 그래서 본인이 원만하고 본인이 곡식 같은 알이 꽉 차가지고 있으면 어느 땅에 갖다 놔도 싹을 틔워 가지고 구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도 십지보살 경계에 넘어가서 정등과를 이룬다 해요. 과를 이루면 그거 이제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다 아는 법문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행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격감애양하야도 차시는 증계요 자주수호하야도 명필유종이니라 나 무아미타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잘 가꾼다고 가까도 이 몸은 끝에 가서는 무너질 때가 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발라도 명은 마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도록 놔두고 내 본래 면목 이것은 내가 찾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본래 면목 찾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문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오늘 야부송에 나오는 그걸 한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군 동보 우동행 기자 상장 세월장을 나무암미타불 갈러 기찬 상대면 불수 회수 갱사량하라나 수자님께서는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여군 동보 우동행 자네와 더불어 함께 걸어가고
함께 걷고 함께 걸어간다 이게. 기자 상장 세월장이라 앉으나 서나 서로 같이 한 지가 세월이 오래됐다 이거든요. 그 누구하고 그렇단 말입니까? 누구하고 여군 동보냐 이거라. 누구하고 같이 걷고 같이 걸음하고 같이 일어나고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앉으면 같이 앉고 그러한 지가 세월이 오래됐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고 가름 귀찬 상대면이라 목마름만 마시고 줄이면 밥 먹고 상대면이라 항상 대면하고 있는 거라 멀리 있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불수 해수 경사량하라 모름지기 머리를 돌이켜 가지고 딴 데 쳐다보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거기 거 있다 이거라요. 그럼 알겠지요? 그거는 이제 수자스님들에게는 더 이야기할 것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남을 탓을 많이 해. 전부 남의 탓이라. 그래서 남의 잘못은 잘 보이고 자기의 잘못은 안 보이고 남의 잘못은 말하고 자기의 잘못은 말 안 하고 이래서 그것도 이제 요즘 시절에 적절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니 아짜 박등화 나방이란 놈이 나방이가 날아다니는 나방이가 등잡부를 친다 이거라. 등잡부 치는데 망생호자투라 그 치면은 날개 타지 않아요. 다가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투신하기를 좋아한다 이거라. 막도 등화하라 등잔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등화 본무심이라 등잔불은 본래 무심했다. 누가 네 보고 오라 했나 이거라. 그래서 남을 탓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아서 처리하라 이겁니다. 원이차공덕보급의일체아등저중생당생극났구 동견무량수개공성불도 나무용산불멸학수상존시아본사서가무니불서가 서가모니불선상천하무여불시방세계영무비세간소요아진길일체무유여불자. 결제 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자년 하한거 결제 대중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구선원입니다. 통도사 보광선원 28명, 극락암 호국선원 25명, 서운암 무의선원 16명, 조계암 대적선원 10명, 비구선원 총대중은 7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구니 선원입니다. 내원사 동국제일선원 30명, 성남사 정수선원 41명. 이로써 비구니 선원 총대중은 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자 선원입니다. 통도사 보살선원 52명. 부산포교원 시민선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홍법사 무의선원 12명. 극락암 극락호국선원 15명, 제가자선원 총대중은 79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축총림 유런 20명, 강원 46명, 연불원 32명, 그리고 사중소임대중은 영축총림 방장이신 중봉 성파대종사님을 비롯하여 45명으로 통도사 사중대중은 143명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자년 하한거 결제 대중은 모두 3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사를 대표하여 주의스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노심초사했습니다. 이 결제를 할 수 있을까? 다행히도 그 정부에서 대책을 잘 씌워서 또 특히 이 본사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또 여름철에는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그럽니다. 한 달도 늦춰지는 바람에 정진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각자 위생을 철저히 해서 해제하는 그때까지 무탈하게 원만 성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사 종무소에서는 대중스님들이 정진하고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외워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안거 명단은 7월 20일까지 종무소 교무국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계 신고는 7월 20일까지 연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별식이 끝나는 대로 금강계단 앞에서 결제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순서는 선원스님, 유런스님, 강원스님, 성남사와 내원사 수자스님, 그리고 제가자 선원 순이 되겠습니다. 불기 1564년 하안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구에서 시행하는 포살법회는 시행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결계 신고를 한 스님들은 포살법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안거 대중결계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 서려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홍서원 올리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본내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상으로 불기 1564년 영축총림 통도사 하안거 결제법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대웅전 앞에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